오늘도 옷차림 가볍게 하셔야겠습니다. 진도와 일부 도서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주 전남 지역에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담양의 경우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쪽 해상에서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올라오겠고, 수요일에 제주를 지나 목요일에는 황해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내일 늦은 밤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고요. 특히나 수요일 낮부터 목요일 아침 사이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은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초속 40m에서 60m의 바람이 예상되는 만큼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비도 내일 늦은 밤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전남 남해안 지역에 5에서 40mm의 비가 오겠고요. 수요일부터 목요일 사이에는 지리산 부근에는 100에서 300, 나머지 광주 전남 지역에는 50에서 15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광주와 화순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여수 30도, 순천 32도가 예상됩니다. 목포 33도, 장흥과 강진 31도까지 오르겠고, 신안의 낮 최고 기온 33도가 예상됩니다. 남해서부 먼바다는 오늘 오후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 내일 오후에 광주와 전남 내륙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